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희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뭐 부합은 다음에 문제풀이 할때 하고 350페이지 공동소유 시험에 꼭 나옵니다. 주구도 나옵니다. 350페이지 무슨 소유? 공동소유.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민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나온다? 등기, 중개사, 세법. 지금 몇개 걸려 있습니까? 4개. 4개면 몇 점? 10점.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무슨 소유는? 자, 칠판 한번 봅니다. 350페이지 공동소유. 공동소유인데, 그러면 여러분, 공동소유를 뭐를 공동소유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저희, 자, 이거 서울에 있는 55분지인데, 소유자가 세종시에 살고 있단 말이지, 갑이. 자, 소유자 어디 살고 있습니까? 어디? 세종. 어디? 세종. 어디? 세종.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소유권이라고. 그럼 소유권은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지만, 세종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소유권이라고. 힘, 권리. 그래서 소유권은 권리란다고. 권리.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소유권의 처분이라고. 어디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처분한다. 그럼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거 처분이란다. 이게 소유권. 그래서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라 그러고, 자, 요거를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갑, 을, 병, 자, 세종, 대전, 됐습니까? 공주에 있는 세 명이서 친구가 샀다. 됐습니까? 소유권 몇 개? 오, 이제 잘하네. 소유권 몇 개? 한 개. 세 개? 이렇게 해야 선생님이 즐거워하는데. 몇 개? 한 개. 한 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소유권 몇 개? 한 개. 한 개를 한 사람이서 이렇게 3분의 3분의 3을 소유한다고. 그러면, 자, 요거를, 요 갑이 그러면, 세종에 있는 갑은 요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요 3분의 1만 이렇게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건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 3분의 1. 그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냐면 지분이라는 말을 쓴다. 지분은 결국 무슨 권 일부? 소유권은 반드시 몇 개다? 한 개.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동 소유,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그러는데? 지분.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친다. 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어, 국어. 3분의 1 지분만큼 특정 부분, 이런 말 쓴다. 요 특정 부분. 특정 부분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고? 부동산 일부. 특정 부분만큼 부동산을,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OX? X.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자, 지분이 100분의 1이다.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래서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 요게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한 개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소유?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하였으면 뭐? 공동 소유.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그러고? 지분.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항상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 OX, X 특정 부분은 다른 말로 부동산 일부 100평 중에 40평 지금 되고 있으면 그게 100% 돼야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항상 지분은 그럼 지분도 소유권이거든. 어디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몇 분의 1 권리? 세종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자유롭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분 처분은 이름 바꿔주는 거. 갑에서 정으로. 이걸 뭐의 처분? 지분의 처분. 지분의 처분은 무슨 건 처분하고 똑같노? 소유권 처분하고 똑같지. 그렇지. 지분은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거잖아. 이름 바꾸는 거. 그래서, 자, 그럼 좋다.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동 소유인데,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지분이라고 그러고, 지분은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 그랬어.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부동산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100평 중에 40평 가까이지. 100평 중에 몇 평? 그건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일부는 지분. 지분.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절대로 1을 넘을 수도 없고 1보다 적을 수도 없다. 지분의 합은 정확하게 얼마? 1.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서울에 있는 55문지를 가벌병 3명이서 샀습니다. 그 공동소유인데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지분이라고. 지분의 합은 항상 1.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 이런 말을 하면 OXX.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중요하다. 이 출발. 그럼 자, 아까 저 지분도 소유권하고 맞다. 소유권 이다 아니다? 이다. 몇 개보다 적은 소유권? 어디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세종에서 몇 분의 1 권리? 처분하거나 양도 무슨 옥계? 자유롭게. 자, 그래서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것 첫째, 지분 처분 어디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름 바꿔주는 것. 등기부에 3분의 1 이름 바꿔주는 이걸 지분의 처분, 자유롭게. 지금 됐습니까? 뭐의 처분? 자유롭게. 그게 된다. 머릿속에 가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을 공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숙자. 서울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려면 전원이 무슨 께? 함께. 자, 그럼 좋다.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권리. 몇 분의 1 권리? 처분 무슨 옥게? 자유롭게. 물건의 처분? 전원의 동의. 전원이 무슨 께? 함께. 어디에 있는 물건? 자, 그래서 좀 중요하다. 아까 늑자 공유 지분 무슨 옥게 자유롭게. 석자 공유 물 처분 전원이 무슨 께 함께 전원의 동의. 지금 됐습니까? 예. 또 세 번째,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언제든지 나누.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이런 지분도 경매할 수 있거든. 지분 만약에 갑이 요 지분은 경매할 수 있고 지분의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55분지 3분의 1 권리가 있다. 내 돈이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예. 재련행에 3분의 1이 내 권리 있는 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1억 빌렸다고. 갑이 몇 분의 1 권리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3분의 1.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돈 못 갚았다. 재련행이 지분을 경매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경매를 좀 아는 사람은 이 지분을 경락받고자 하거든. 근데 지분에 사람들이 경매 잘 참가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같이 공동소유. 그러면 여러분 지분에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지분에 참여해가지고 낮게 경락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나누자. 아까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누자 하면은 을과 병은 못 나눠 이럴 거잖아요. 내가 갑의 지분을 경락받았다고. 그럼 뭐 한다? 소송 제기하거든. 소송 제기하면은 여러분 그죠? 그러면 좀 이따가 했지만 공유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 법관이 이렇게 안 나눠준다. 법관은 절대로 그 머리 아픈 게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나누자 하면 청구하는 사람이 판사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번 이렇게 세 개 나눈 거, 2번 이렇게 세 개 나눈 거, 3번 이렇게 뭐 나누는 거, 4번 뭐 이렇게 자기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 청관. 저는 아무 때나 만약에 판사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응하겠습니다 하면은 판사는 을과 병한테 야, 갑이 나누자 하는데 너는 어느 거 택할래?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있죠. 지분의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는 뭐 할 생각으로? 분할해서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팔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그게 집을 짓거나 하려고. 그럼 나누자 하면은 나눈다 안 나눈다? 못 나눠 하든지 안 그러면 너가 지분 상을 안 하거든요. 가격을 높게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너 지분 사기 싫어. 그럼 뭐 소송 제기한다고. 그럼 자기가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게 자기가 생각하고 경매 참가한다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대박이 되는 거지. 낮게 경매. 왜? 사람들 달라든다 안 나눈다?
안 달라질지. 경매는 원래 경매는 여러분 경매 뭐 해가 대박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요즘은. 경매 뭐 없다? 대박 없다. 와 똑똑한 사람 내 말고 많다. 세상에 내 말고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다. 다 참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막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경매 해가지고 뭐 대박 터뜨리기 개똥 숨 거짓말이다. 없다. 왜? 똑똑한 사람 많다. 아이고 못한다. 그럼 근데 경매가 돈이 되려면 더럽고 추적고 금방 말했노? 더럽고 추적고 어려운 물건이 돈이 된다고. 그걸 다 헤쳐야. 그걸 다 극복해야 뭐가 된다? 돈이 되니. 어떤 물건? 어렵고 복잡한 거. 그런 게 이제 이게. 그래서 경매에서 돈 벌었다. 저는 좋아 안 합니다. 와나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경매 대박 없다. 여러분 서울 같으면은 법원이 몇 개 있냐면 다섯 개 있거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 이렇게 다섯 개 있다고. 그럼 돌아다니는 사람 똑같다 경매. 아저씨들이 경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땅 한 개 그지? 경락바다가 바로 판다. 경락바다가 바로 뭐 한다? 판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서 여러분 이런 노하우는 제가 안 가르쳐 주려는데 인터넷 다 가르쳐 주는데 항상 선생 얼마 경락받아야 되면 모르고 당장 팔 수 있는 가격 이 기준이다. 뭐 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그걸 조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경매 전문으로 하는 아저씨들은 당장 뭐 할 수 있는 가격 팔 수 매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당장 여러분 집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팔립니다. 안 팔린다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세가 7억인데 5억에 내봐 바로 팔리지. 시세가 7억인데 7억 다 받으려고 자기는 살 때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7억 한다고 7억에 다 받으려니까 안 팔리는 거지. 7억인데 6억 내봐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경매 이건 천일생 노하우인데 경매에서 항상 기준은 당장 뭐 할 수 있는 가격? 팔 수 있는 가격. 그럼 지금 내가 만약에 5억에 팔 수, 지금 시세가 예를 들면 6억 하지만 지금 5억에 넘으면 팔 수 있다. 그럼 얼마? 5억보다 낮게 경락받을 수 있다. 그럼 그건 내 거야. 그래서 그 하는 아저씨들은 딱 봐가지고 그날 가니까 아이 업은 아줌마가 나타났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경락받기 힘들고 있잖아요. 그 기본. 아이 그 있잖아요. 경매의 기본적인 그 속담 비슷하게 아이 애기 업은 아줌마가 나타났다. 그거는 어떻게 이미 경락 가격이 어떻게 했다 높아지고 그런 게 있다고. 아이 업은 아줌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정도로 막 참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럴 때는 거의 어떻게 현실 가격에 경락받고 가보니까 사람이 없다 좀 낮게 쓰고. 그래서 그 경매 전문적으로 하는 아저씨들은 한 물건 경락받아갖고 한 2, 3천만 넘기고 바로 넘긴다고. 그래서 아저씨들은 1년에 몇 개만 한다? 4개, 5개만 딱 하는 거지. 그러면 연봉 얼마? 1억 5천 이렇게 딱. 그거만 한다고. 마야 안 한다고. 그거 돌아다니면 그 아저씨는 그거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게 아까 당장 팔 수 있는 가격. 이거는 천일생 노하우다. 이게 책에도 없다니까. 대한민국 다 책 뒤져봐라. 없다. 뭐 할 수 있는 가격? 그게 기본 그거라고. 그거보다 낮게 했다? 해가지고 바로. 그럼 돈 없어도 여러분 경락 받잖아요. 거기 가면 그, 뭐야, 대출 상담사라 하잖아요. 대출 안 되잖아요. 다 해줍니다. 그 뭐야 커미션 주면. 여러분 집도 딱 할 때 이런 그 공개된 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대출 안 되잖아요. 지금 대출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새마을 공고나 이런 데 좀 불법적으로 그냥 아니 원래 대출 해주면 안 되는데 그럼 그쪽 그걸 내가 돈 떼먹다는 게 아니고 다 갔거든. 근데 그 해가 커미션 하고 다 해주는 데가 있다고. 대출 상담사 그 경매 가면 다 있다고. 경락 받았다 가면 딱 대출 상담사가 대출 그냥 이자는 좀 높겠지 뭐. 근데
근데 대신에 대출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한 2, 300 주잖아요. 커미션 주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쫙 구석에 가서 새마을공고나 이런 데 대출 받아준다고. 연결시켜, 그 사람이 대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준다고. 무슨 상담사가? 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 딱 사무실을 개소하잖아요. 개소하면 뭐도? 법무사도 오고, 무슨 상담사도 오고, 오고. 가고 딱 만약에 하고 대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또 법무사, 그 중개사 사무실에 커미션 준다고.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준다고. 그런 걸 사무실 유지비로 하는 거지. 법무사도 딱 하잖아요. 등기해 주잖아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준다니까. 여러분, 그냥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데, 여러분 집 사보면 거기서 중개사에서 사무실에서 뭐 은행 다 대출 연결시켜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게 하면은 거기에 사무실에서 그걸 받는다니까. 그게 준다니까, 그게 단골적으로. 지금 무슨 말한적 있습니까?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 한 개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공동,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그러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됐습니까? 지분을 하면 항상 얼마? 1. 그럼 자, 공동 소유자, 공유자가 할수 있는 거 1. 지분의 처분, 어디에서? 세종에서 무슨 옷게? 자유. 그걸 넣자. 공유 지분 처분. 하고,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은 뭐? 동의. 그러면 공유자가 할수 있는 거 지분 처분 무슨 업계 자유롭게 물건 처분 전원이 무슨 께 함께 그다음에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다. 그걸 일명 고 공유자의 3대 권리 무슨 권리? 3대 권리. 이 지분 처분 무슨 업계 공유물의 처분 전원의 동의 함께 그다음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체계 대충 세우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인데, 공동 소유는 또세 개로 나눈다고. 어떻게 나눈다? 세 개. 자.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세개 나온다. 뭐, 총유, 합유, 공유. 공유, 요렇게 몇 개? 세 개.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총유 합의 공유 세 개로 나오냐 하면은 총유는 이런 법인격 없는 사단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법인격 없는 사단은 뭐 종중 문중 동창회 교회 관리단 특히 요 교회 그다음 종중 문중 알죠?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밀양백 씨 무슨 공파 있잖아요. 교회. 이런 건 뭐다? 총유. 그럼 총유에서는 이런 단체성만 가지고. 무슨 성만 가지고? 내가 만약에 교회에 1억 기부했다. 내 지분 1억이다. 지분 있다 없다? 없다. 단체성만 가지고 지분 없다. 그 다음에 또 지분 없으니까 나누자.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상속 없다. 그래서 총유는 한번 단체는 무슨 가지? 끝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게 무슨 유? 총유. 자, 총유고. 총유에서는, 자, 요게 중요하다. 총유는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 뭐? 총유. 총유 하면 뭐? 법인격 없는 사단. 이거 돼야 된다. 그럼 총유에서는 이런 보존행위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보존행위는 각자지만,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는 요거 꼭 진한 걸로 해놨잖아요. 노란 거, 진한 거. 중요하다는 거지.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는 거. 민법 규정이 없고 판례인데 됐습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아니고 무슨 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총유물 물건의 관리 처분은 역시 무슨 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 규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합니다. 총유는 무슨 성만 가지고? 단체성만 가지고 자, 법인격 없는 총유 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무슨 성만 가지고 단체성 지분 있다 없다 없고 분할 있다 없다 없고 상속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또 합유 근데 여러분 합유는 어떤 게 합유냐면 동업은 합유다 뭐는
동업은 공유 아니다. 합유는 조합.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뭐라는 계약?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하면 이건 뭐다? 합유고. 또 하나, 요거는 법률에 의한 합유는 조합이라는 뭐 계약. 그래서 여러분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다. 동업계약.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동목적 플러스 공동경영. 자, 다시 무슨 목적? 공동목적 공동경영. 다시 뭐 공동목적 공동경영 하면 뭐다? 조합계약은 무슨 유? 합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유하면 조합, 조합이라면 뭐? 합유인데 이거는 법률에 의한 합유인데 법률 규정에서도 합유를 하고 있는 게 있다. 무슨 법? 여러분 맡기는 걸 뭐 신탁,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뭐 수탁. 근데 신탁하면 소유권 이전. 그러면 법률상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지.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지만 아까 수탁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수탁자는 불완전한 소유자다. 그럼 신탁자는 약정을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오리지널 신탁에서는. 자, 근데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의 신탁 재산은 뭐다? 합유다. 그래서 합유는 두 가지, 조합이라는 계약과 뭐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 이거 합유. 자, 근데 합유는 그러면 합유는 여러분 그죠? 대외적으로는 단체성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는 뭐 단체성. 그럼 대외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 제3자의 관계. 제3자의 관계에서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 무슨 께? 함께. 근데 대내적으로는 하면 자기들끼리. 누구들끼리?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지분 인정한다. 뭐 한다? 지분 인정한다. 지분 인정하는데 요 지분은 아까 지분은 아까 자기 목 권리. 합의에서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지금. 합의에서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들끼리? 하는데 그럼 지분은 아까 권리잖아요. 물건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아까 세종에서 3분의 1 권리가 있는 것처럼 권리 처분, 그걸 지분 처분 무슨 없게? 자유롭게. 아까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 자유롭게인데 합의에서는 지분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인정하는데 지분 넘기려면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좋다. 합의에서는 물건 자체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 동의. 권리도 전원의 동의. 그래서 요 지분을 인정하는데 지분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시 총유 법인격 없는 사단. 합유 조합 신탁법. 그럼 이 총유와 합유를 제외한 공동소유를 공유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몇 개 있다? 세 개. 몇 개 있다? 세 개. 어느 거? 총유, 합유, 그 다음 공유. 됐습니까? 예.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낸다? 공유. 총유와 합유는 요 정도 하고. 원래는 오늘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공유 봐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음 주 프린터 가져와야 되는데.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